제가 소주를 한 번도 안 먹었는데 진짜 안 먹을 것 같아요 이제. 아니야. 아니 제가 저만큰 코 다쳐가지고 원래 큰코 다치고 또 마시는 게 술이야. 사진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피디님 저 물 좀. 어 저 물 좀 주세요. 지금 바로 사올게요. 아니 정수기가 없어요 여기. 아니 오늘 아정당 PPL이 들어왔는데 정수기 없는 데로 오면 어떡해. PPL 있는 줄도 모르는데 왜 그러세요? 우리 PD님 잠시 와보세요. PPL 들어온 줄 몰랐어요? 아정당? 세상에. 집에 뭐 인터넷, 뭐 정수기 이런 거 써요? 네 쓰죠. 얼마나 됐어요? 공감하면서 써서 잘 모르겠어요. 세상에. 이 약정 끝난 정수기, 인터넷 이거 가만히 두면은 최대 77만 원이 손해래요. 아니 쓰던 요금제 그대로 바꿔가지고 안 바꿀 이유가 없다니까요, 피디님. 77만 원이라고요. 그걸 놓치고 계신다고요. 그걸 제가 결정할 수가 없어서. 아니 나이가 몇 살인데 집에 가서 얘기를 해봐야지. 제안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매월 신규 가입자가 만 명 이상이래. 이게 국내 가입자 수 1위래요, 1위. 설치 당일날 현금도 바로 준대. 혹시 정수기 인터넷 말고 다른 건 있나요? 알뜰폰 알죠, 알뜰폰. 요즘엔 많이 쓰잖아. 아니 알뜰폰도 쓰던 번호 그대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아정당 가정렌탈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은 별 게 다 있어. 뭐 내가 원하는 가격대, 브랜드 다 볼 수 있어요. 365일 밤 10시까지. 그리고 이벤트가 있어요. 이 아정당 16만 유튜브 구독을 하잖아요. 100만 원 상당의 최신 휴대폰 증정 이벤트를 한대요. 빨리 구독도 하고. 구독해요 지금. 구독은 할게요. 지금 해요. 핸드폰 어디 있어요? 네. 인터넷 가정 렌탈 알뜰폰은 아정당. 오늘은 어떤 게스트 분이십니까? 최고의 걸그룹. 아 혹시 그 옆에 계신 분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피디님? 옆에서 지금 5분 정도 서 있던. 자 오늘의 존이 부럽다. 우리 주인공은 바로 스테이시입니다. 어서 오세요. 싫어요 한번 해주세요. 싫어요. 아니 이렇게 곱디고운 프로그램에 나가야지 여기 나오면 다 까발려지고 막 못할 말도 다 해야 되고 이러는데 왜 또 이 프로그램에 나왔어요? 이번에 컴백을 하게 돼가지고. 맞아요. 또 홍보를 하러 나왔습니다. 다 필요 없어. 요즘에는 솔직하게 최고야. 맞아요. 아니 저번에도 저희 테스트에요. 네. 먼저 들으시고. 네. 너무 좋다고 해주셨는데 노래가 너무 잘 돼가지고. 지금 노래가 나왔어요? 아직 발매가 아직 안 됐어요. 또 아직 안 나왔어. 네, 그래서 일단 또 들어보시고 또 내가 또 판단을 해야 돼. 네. 근데 사실 듣고 나서도 별론데요? 라고 하기도 좀 힘들어 사실. 버블이란 노래를 딱 처음에 받았을 때 어땠는지. 스테이시의 여름은 이 곡이다. 여름 끝났다. 노래 한번 들어봐요 우리. 끝났어요. 이 폭죽 소리 끝났어요. 진짜요? 끝났어요. 이런 말하면 좀 그런데 테디보다 좋은데. 아 이게 좋은 말인 거예요? 그럼요. 아 그런 거예요? 테디는 다 됐으니까. 아 도장 깨기처럼 가야 되는구나. 근데 이건 또 노래방에서 또 못 부르겠어. 높네 또 높아. 아 괜찮아요. 아 내가 안 괜찮던데. 포인트 한 번도 있어요? 네. 진짜 간단한 안무였어요. 어디로 튈지 몰라 stupid stop 잔소린 버블버블버블 맞아요. 발음이 되게 좋다. 고마워요 친구들. MBTI가 어떻게 돼요? ESFJ예요. E예요? 네. 아닌 것 같은데? 이 두 명에 비해서는 살짝. 그러면 뭐 내가 할 말이 있더라도 조금 못하는 편인 거예요? 아 제가 옷가게 가서도 마음에 안 든다고 얘기를 못해요. 그럼 왜 가요? 어쨌든 이 사람이 파는 건데 내가 이 옷에 대해서 비하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머나 세상에. 난 그렇게 따지면 얼마나 다치게 한 거야. 헌터네 헌터야 나는. 아 근데 그래도 지금 할 말은 해야 되니까 다음에 다시 올게요.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아니야 뭐 다음에 다시 와. 너무 잘 어울려. 조금 더 고민해보고. 왜 무슨 고민을 해. 돈도 많이 벌면서 그 2만 원짜리 가지고 하나 사. 이쁘다. 네 이렇게 하면 사게 될 것 같아요. 싫다고 해야 돼요. 이 사회를 살아나가기 위해서. 부러워. 이 강박관념 속에서 나와라 말이야. 싫어요 한번 해주세요. 싫어요. 싫어요. 아니 스테이시 하면은 뭐 너무 명곡이 많잖아요. 에이셋. 세강경 런투유. 세강경 런투유 다 알죠.
알아요. 거의 파피라는 노래도 있어요. 오! 아니 그거 그 짤도 많이 봤어요 저는. 아~ 그 노래 부르죠. 시은 씨가 노래 부르는 거. 네 맞아요.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 어? 여긴 어디지? 나는 누구지? 라는 걸 장착한 채로 호흡을 다 섞어서 파피 파피 파파피 파피 파피 러브 러브 시름시름 알아가는 거 아니야? 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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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시름시름 알아가는데? 맞아? 싫은 소리 못해서 웃고 웃고만 있는데 요즘에 그러면 좀 많이 바쁘시죠? 또 준비도 해야 되고 이제 활동도 해야 되고 너무 바쁘실 것 같아요. 네, 네. 바빠요. 자유시간이 딱 주어졌어, 하루. 저는 일단 12시까지 잠 좀 자보고 싶어요. 오~ 아, 아무 생각 안 하고 싶다. 가만히 있고 싶다. 아니 무슨 너무 지친 친구들을 들어. 그러니까 그 바비 바비 그냥 바로 되지. 한창 아 닭발에 소주 조합을 먹고 싶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진짜 안 어울리는데? 갈망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막창에 콜라 먹고 싶다. 아니 콜라 진짜 좋아하나 보다. 네, 저 콜라를 너무 좋아해요. 어떡해, 콜라 사주고 싶다. 저는 근데 좀 밖에 나가는 걸 좋아해서 카페 가고 싶어요. 카페? 네. 거기 뭐라고? 창가에 앉아서 여유롭게 차를 마시고 22살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아이사 씨가. 22살 친구들에게는 정말 일상인 거예요, 이게. 아... 친구들과는 조금 다른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게 그리운 것 같아. 그래서 전 요즘에 저랑 비슷한 나이대 친구들이 뭘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도 코인 노래방을 가본 적이 없거든요. 아, 이거 진짜 너무 충격적이었어, 듣고. 전 한강에서 라면 먹어본 적이 없어요. 저도 한강 라면 너무 먹어보고 싶어요. 개맛있어. 아, 배고프네. 술 잘해요? 한 소주 두 병 정도. 많이 마시는데? 윤 씨는 이제 성인이니까. 제가 소주를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진짜 안 먹을 것 같아요, 이제. 아니야. 아니, 제가 들어가는 큰 코다 쳐가지고. 원래 큰 코다 치고 또 마시는 게 술이야. 하이볼을 조금 마셨는데 다음날 몸이 안 좋아져가지고 막 멀미 날 것 같아요, 술 얘기만 들어도. 원래 술이라는 거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아우 미친년 내가 술을 먹으면 개다 개야 이러고 저녁에 막 지지면서 먹는 거야. 그래서 먹는 거야. 진짜로 원래 그래, 술이라는 게. 아침에 개라고 해서. 그 맛을 알 나이가 올 거예요. 근데 내가 시은 씨는 알아, 그 맛을 지금. 표정 막 팍 봐서 언니 그 맛이죠. 약간 그런 표정이야 지금. 이번 연도에 좀 휴가 계획 있어요? 아니요. 빛날이 없어요, 캘린더에. 근데 행복해요. 저희 행복해요. 지금도 너무 행복해요. 저기 물병에 소주 좀 담아줘. 돈 버는 걸로 퉁칩시다. 아, 좋아요. 네. 그래, 다 보려고 하는 건데. 나중에 10년 뒤에 봐봐. 아, 내가 20살 테디베어를 부르. 그때는 또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존이 부럽다가 직접 나가야 돼요. 알고 계시죠? 네. 제일 먼저 좀 물어보고 싶은 거? 저희 아세요? 다 그러네? 한 번도 못 알아보시면 어떡하지? 그 빨간 사춘기가 유명하나요? 그냥 권은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린지 모르잖아요. 왜 다들 그걸 걱정하시지? 저희를 아세요? 아 이거 아니야? 홍 박사님을 아세요? 말투 그런데 저희를 아세요? 촬영 중이 아닐 때 밖에 나가서 안녕하세요 스테이씨 윤입니다 혹시 저를 아시나요? 할 일이 없으니까 사실은 내심 궁금한 거죠. 우리를 진짜 다 알까? 우선은 가로수길에 나가야겠네. 여기가 이제 신사동 가로수길이에요. 아니 오늘 35도고요. 강남이 오늘 폭염주의보가 내렸어요. 그러니까요. 다들 이렇게 시원한 이미지여가지고 사람들이 딱 보기엔 안 더워 보일 수도 있어. 나 봐봐 개 더워 오늘. 너무 더워. 가로수길 뭐 자주 나오세요? 아니요, 저 너무 오랜만에 오는 것 같아요. 저는 집순이라서 거의 안 나와요. 저도 되게 오랜만에 와가지고. 일로 와요. 일로 오세요. 제 옆으로 오시면 돼요, 제 옆으로. 오빠가 제가 진짜 좋아하는 짱테이씨 분들 계셔가지고. 그러니까 저기서부터 소리를 지르는 거야. 짱테이씨!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야. 잘하고 계세요. 저 그냥 외국인이에요. 저 일본 사람이에요. 일본? 여기 나 한국말 너무 잘하셔가지고. 스테이씨 알고 계신가요? 네. 에이사이. 오, 일본 분도 아시잖아. 뭔 걱정을 이렇게 하냐 이 말이야 내 말은. 그럼 스테이 씨 왜 좋아하는지 좀 한번 먼저 들어볼게요. 일단 노래가 너무 좋고 무대에서 너무 잘 즐기시는 게 너무 보기 좋았어요. 약간 동생들, 예쁜 동생들. 나
라이브 잘하는 거 너무 좋아해요. 아, 스테이씨는 라이브지 근데 사실 진짜 마이크가 찢어지더만 너무 잘해가지고 혹시 요런 모습도 좀 보고 싶어요. 좀 여름에 막 이렇게 청량한 이렇게 톡 쏘는 어? 어? 왜 나 지금 소름끼 저희 곧 컴백하는 거 아세요? 어, 네 알아요. 근데 톡톡 쏴요. 아 진짜요? 네. 어. 너무 덥잖아요 지금. 혹시 휴가 계획이 있으세요? 저는 음악 페스티벌. 우와. 페스티벌. 생겼다. 물총 들고 한 손에 맥주 들고 스테이씨 노래. 와. 어 너무 좋아요. 진짜?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비집고 들어오세요. 비집고 들어오세요. 비집고 들어오세요. 누군지 아시죠? Stacy Girls. Oh, it's going down. 아, 그럼 제일 좋아하는 노래. 에이셉 대문총알 안전 카피 나와 똑같아 내 맘 다 달아줄. 아, 저 지금 뒤 친구분이 되게 극혐 표정으로 보고 있는데. 아 적응해 적응해. 방 프로답게 하란 말이야. 아니 이제 스테이씨가 이제 컴백을 앞두고 있어요. 제가 감히 들어도 되나요? 아 그것까지는 안 돼요. 아 그래요? 노래... 너무 앞서가셨고. 네. 어떤 노래인지 아... 우리 아리사씨가 조금만. 어 딱 들으면 와 지금 여름 페스티벌에 온 건가? 어, 지금 그런 노래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번 출연료 주세요. 제 거에서 조금만 떼서 주세요. 아, 어디 행사 다니세요? 네? 대신 홍보해 주시는 것 같은데. 아, 네. 좀 심장 부여잡고 얘기하느라 너무 힘듭니다. 스테이씨 이런 컨셉의 모습도 보고 싶어요. 아 소녀소녀한 어. 감성을 많이 밀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한번 반항아적으로 한번 꺾어주고 살짝 한번 꺾었다 돌아오는 게 환기가 된다. 오. 심장도 살짝 높이 들었다 떨어뜨려야 심쿵이거든요. 다일리 드롭처럼. 네, 그렇죠. 그러면 약간 걸크러쉬. 네. 이런 것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네. 말 같아요. 네, 요즘 친구들 뭐 하고 노는지 아. 이 신사의 핫플은 어딘가 아. 그게 가장 궁금했어요. 진짜. 전문적으로 뭔가 소개해 주실 것 같아.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어디 가세요? 아, 회사 들어가. 아, 일로 오세요. 아니, 혹시 이 친구들 어떤 친구들인지 아시죠? 아, 모를 수 있어요. 모를 수 있어요. 맞아요. 스테이씨 아세요? 아, 스테이씨! 네. 오! 혹시 스테이씨 아는 노래 있으세요? 에이셉 내 반쪽하니 완전 아, 그거! 그분들이에요? 에이셉! 에이셉! 오, 대박! 이거 봐봐. 어디 가는 길이었어요? 저 회사 돌아가는 길. 오. 아, 점심시간이어서 뭐 드셨어요? 저희 메밀소바요. 어, 맛있겠다! 저 메밀소바가 너무 먹고 싶었어요. 메밀소바? 네. 좋아합니까? 네. 아, 나도 좋아해요. 미미면가라고. 어, 들어봤어요. 아니, 뭐 잘 모른다면서 다 얘기 잘하네. 아, 맛집 잘 알려고. 아니, 여기 뭔가 뭐 핫플레이스라든지 아니면 아. 재밌는 거 추천할 만한. 뭐 쇼핑하고 뭐. 사람들 구경하는 게 재밌잖아요. 아, 그래, 가로수길은 맞아. 나와서 사람 구경하고. 아우,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 아이콘에서 저렇게 저를 또 환영해주고 있습니다. 역시 전담은 아이콘. 안녕하세요. 어디 가세요? 뭐, 방송 기분들이세요? 파킹은 편하신 대로. 네네네. 저희 딸이 팬이에요. 아, 감사합니다. 네. 어, 스테이씨 혹시 아는 노래 있으십니까? 테디. 오. 아니 이 더운 날씨에 자전거를 타고 계시더라고요. 그럼요. 네, 이열치열로 타야죠. 자전거 탈 때 뭐 한강 이런 데서 타지 않나요 보통? 한강에서 타고 맛있는 거 이제 먹으러. 와~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봬요. 아이스크림을 지금 너무 먹고 싶어. 아이스크림? 근데 활동기인데 괜찮아요? 완전 괜찮아요. 왜냐? 활동기를 준비할 때 이제 활동량이 두 배로 늘어난다. 아, 그치. 아까 춤추는 거 보니까 네. 공중에서 내려오지를 않더만. 맞아요. 저기 아이스크림 가게 아닙니까? 안녕하세요. 난 우유 아이스크림 먹을래. 저는 제주 콩을 먹겠습니다. 혹시 앉아서 먹을 수 있는 데도 있나요? 안에서. 아 그래요? 야 너무 시원해. 진짜요? 에어컨 틀어져. 와. 들어가자. 혹시 여기가 천국? 아, 이거 좀 살 것 같다. 아, 네. 이런 바이브인 거야. 이렇게 좀 이쁜 데서 사진도 찍고 맛있는 것도 먹고. 아니 나는 오늘 또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별안간에 나도 어려진 것 같네. 네 아이스크림이야. 어, 먼저 먹어요. 너무 행복해요. 너무 맛있어. 천국에 온 것 같아. 근데 내 거는 이렇게
방앗간 냄새가 나지? 나는 콩국수 맛이 나. 아 근데 진짜 활동 준비 때문에 약간 지쳐 있었는데 힐링하니까 너무 행복해요. 그래. 아니 근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지금 밖에 날씨가 너무 덥고 인터뷰고 나발이고 그냥 우리끼리 놉시다 그냥. 아 좋아요. 그래. 아. 이게 MG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이거 먹고 우리 스티커 사진. 아 좋아요. 인생 내꺼. 인생 내꺼. 좋아요. 그것도 찍읍시다. MG 감성. 그 먹물콘이에요. 먹물콘. 아 MG가 먹물콘인가요? MG가 완전 먹물이에요. 평범함을 거부하는. 네, 평범함을 거부하는. 이런 거 사진 찍으면 되게 잘 나오는. 어 이거 봐. 눈 한쪽도 하트야. 아 귀여워. 내가 봤을 때 MG란 그냥 의미부여 잘하는 애들이 MG가 아닐까? 자 그러면은 아우 또 아이스크림도 먹었고 힘들겠다. 또 나가봅시다. 우리가 시간이 좋아요. 없어. 빨리 나가봅시다. 아 저기 있네. 저기 있네. 포토부스 있네. 완전 제대로. 우와. 우와. 얘들은 바로 시작하나? 뭐야 뭐야 뭐야. 너무 빨라 너무 빨라 너무 빨라. 이거 할까요? 버블 버블? 좋아요. 이거 할까요? 잔소리. 어 끝났다. 그러는 건가? 어. 아 뭐야 아이돌 옆에 나 약간 기획사 사장님 같잖아. 아니야 아니야. 오늘 날짜 정도만 써볼까요? 오. 좋아. 응? 너 약간 좀 감성 있긴 한데 스티커 사진 괜찮아. 응. 점점 커지고 있어. 2023년 7월 28일! 자 오늘 저희가 또 민심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이 폭염 무더위에 저희가 또 신사동을 발발이 돌아다녔어요. 네. 어떠세요 오늘? 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고 또 이번에 저희 신곡을 뭔가 많은 분들께서 딱 원하는 타이밍에 잘 나오는 것 같아서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맞아 맞아.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벌써 많은 분들이 다 듣고 지금 1등 자리에 올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오늘 존이 부럽다. 오늘 스테이씨와 함께 했는데 결론은? 결론은? 스테이씨는? 스테이씨는? 존이가 맞다! 자 그래서 되게 킹받는 MG스러운 왕관과 자, 네. 자 오늘 존이의 우리 스테이씨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전에 폴라로이드를 찍었는데 네. 구독자 이벤트로 우리 스테이씨 세 분의 폴라로이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려요. 한 번씩 해주세요. 좋아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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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블도 많이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